재앙은 미묘하게.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6화에서는 결국 302호 남자의 바람대로 203호 여자가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송씨는 고민 끝에 1년 만에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게 되고, 여자친구는 하송씨네 집에 찾아왔다가 집을 지켜주고 있던 203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203호 여자의 강아지가 여자친구를 보자 짖고, 소음을 걱정한 203호 여자는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죠. 문을 열어둔 틈을 타서 강아지는 집 밖을 나가고 401호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강아지의 몸에 있던 멍을 보고 401호 남자는 집에 숨겨두고, 203호 여자는 자신의 강아지를 찾으러 오지만 못 봤다며 거짓말을 하죠. 과연 강아지 핀치는 203호 여자의 부름에 밖을 나갈까요? 재앙은 미묘하게 7화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먹어라. 야, 너 정말 맞은 거냐? 만약 아니면 나만 도둑놈 된 거잖아. 하, 우리 첼로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데리고 들어오긴 했는데. 203호 여자의 파이프가 기억나고 203호 여자가 강아지를 때린 것을 확신한다. 아, 그래. 아무리 봐도 맞은 게 분명해.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아람아, 여긴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자며. 네 꼬락서니 좀 확인해보러 왔지. 일단 들어가자. 그럼 많이 썼냐? 아니, 많이는 못했어. 뭐? 1년 넘게 잠적하면서 글을 못 썼어? 아니 뭐, 시간에 비례 진행된 일이 아니라서. 생각 안 나면 한없이 늘어지는 직업인 거 알잖아. 그래서 옆집 여자 만나고 다니신 거예요? 영감 얻으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보니 옷 좀 봐. 나랑 만나는 2년 내내 검정 셔츠만 입겠다고 똥꼬집 부리더니 무슨 신경의 변화야? 아니 야, 그 조금만 그 조용... 지금 조용하게 생겼어? 저 여자가 네 집을 대신 봐주고 있었더라. 남녀가 혼자 사는 집을 왜 서로 봐주고 있는 건데? 자, 설명할게. 들어봐. 하송 씨는 여자친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소리 잘 지르네 뭐. 계속 설명했잖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 알았어. 나가자 이거지? 잊고 지내던 소음이 떠올랐다. 나가줘. 개새끼. 이럴 거면 왜 연락한 거야? 망해버려 씨. 나쁜 새끼. 신박하게 아주 독창적으로 망해버려라 이 거짓 새끼야! 하송씨는 다시 귀마개를 집어든다. 경비 아저씨는 가만히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누굽니까? 걔네들은. 그 아들 딸이지 누구겠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혼자 이러고 삽니까? 그 이혼했으니까요. 근데 왜 온 거예요? 그 당분간 주민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잊었어요? 하... 그냥 뭐...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203호 여자 말이에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203호? 아, 그 여자... 뭔가 있죠? 아무거라도 좋으니 말해봐요. 평소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없었어요? 이상한 점이라... 그 이상한 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엊그제 새벽에 큰 가방을 메고 나가더라고요. 아씨, 그런 거 말고 밤마다 그 집에서 강아지를 막 때린다거나 뭐 그런 소리. 아, 그래요. 강아지. 그 가방에 강아지를 놓고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 더 이상한 건 그 강아지 얼굴이 피투성이었던 것 같은데. 야 임마, 나가 놀고 싶어도 지금은 안 돼. 좋아. 그러면 네 주인 마주칠 일 없는 새벽에 나가자. 됐지?
203호 여자의 눈을 피해 강아지 핀치를 데리고 401호 남자는 새벽에 산책을 나온다. 하, 이거 생각할수록 골 때리는 여자네. 그럴 거면 강아지는 왜 키우는 거야? 짖지도 않고. 아, 저렇게 얌전한 녀석을. 야, 뭐야, 왜 그래? 갑자기 핀치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데 401호 뒤에 서 있던 203호 여자를 발견하고 203호 여자는 핀치를 데리고 들어간다. 어이, 저기 잠깐만. 야! 야! 뭐예요? 강아지 왜 데려가는 거야? 뭐라고요? 두고 가 강아지. 정말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시나 보죠? 우리 집 개잖아요. 훔쳐간 주제에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강아지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도대체 몇 마리나 학대하고 있는 거야? 네가 사람이야? 뭐라고요? 학대? 그래, 그 쇠파이프로 피망들 때까지 때린 거잖아. 피투성이 된 강아지를 가방에 넣고 가는 걸 본 사람도 있어. 아주 소설을 쓰고 앉아있네. 그런 짓 한 적 없고요. 애들끼리 하도 물고 싸우고 난리를 쳐서 한 마리를 본가에 데려다 준 것뿐이거든요. 누굴 속이려고. 내가 그 정도 상처도 구분 못할 것 같아? 강아지 되나? 아이, 미친놈이 진짜. 절도대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린다. 203호 여자와 401호의 말다툼을 하는 큰소리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뭐야? 이 새벽에 시끄럽게. 아, 그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여자가 집에서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다고요. 피멍이 들어서 도망쳐 나온 강아지들 지금 다시 집에 데리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조용히 좀 말해요. 우리 복도거든요. 경비 아저씨도 봤다고요.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 그쵸? 203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는데 401호 남자가 203호 여자의 팔목을 잡는다. 야! 너 어딜 가! 진짜 경고하는데 이거 놔. 강아지 놓고 가. 이봐 아저씨, 내 강아지야. 설령 내가 정말 개들을 팬다고 해도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니잖아. 그럼 당신이 대신 맞아주던가. 맷집도 좋아 보이네. 아우씨, 이거 진짜 미친년이네. 야, 너 일로 와. 도망칠 생각 꿈도 꾸지 마. 놔! 놓으라고! 아, 데시벨 올라가니까 오늘은 그만해요. 놔! 지금 데시벨이 문제야? 야! 너 어디가! 203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아지의 안쓰러운 눈빛을 뒤로 문이 닫힌다. 그리고 401호 남자는 계단으로 203호 여자를 잡기 위해 뛰어 올라간다. 야! 너 거기서! 아이씨! 늦었어!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 문 열어! 문 열라고! 열어! 귀마개를 하고 있던 송씨는 망치로 부수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뭐야 이 소리는? 이러지 말고 경찰을 불러요. 경찰을. 애들이 안에서 죽어가는데 그걸 언제 기다려? 그리고 경찰들이랑 나랑 안 맞아. 절대 경찰 부를 생각하지 마. 뭐하는 거예요 이게? 도와줄 거 아니면 전부 꺼지라고. 왜 다들 몰려와서 지랄들이야 지랄은. 아,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냅둬요. 데시벨 올라가고 좋죠 뭐. 관망이나 해요. 쟤들은 비극일지 몰라도 우리한테 희극이니까. 하송씨는 다시 망치로 문을 부수려는 401호 남자를 말리기 위해 몸을 밀고 그에 화가 난 401호 남자는 하송씨를 때린다. 그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소음이 커진다는 이유로 말리지도 않고 방관한다. 야, 열어! 열라고! 적당히 좀 해, 이 자식아! 이 집 데시벨 네가 책임질 거야? 생명 존중도 모르는 새끼. 니들은 그깟 데시벨이 더 중요하지? 아, 그만해요, 그만! 저 안에서 강아지들이 학대를 받고 있단 말이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아프지? 맞으니까 나더러 저 강아지를 못 본 척 지나가라고? 하늘에서 우리 첼로가 보고 있다, 이 새끼들아!
203호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와 하송신을 때리는 401호 남자를 새 파이프로 때리고 바라보던 하송신이 말린다. 그만해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죽는다고요.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119 구급차가 온다. 그 여자 꼭 잡아 넣어라. 동물학대 뭐 그런 거 있잖아.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남의 집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도 치료 끝나시면 오셔가지고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 무식한 깡패 새끼. 강아지 멀쩡하니까 할 말 없지? 강아지가 멀쩡해? 몸이 시퍼렇게 피멍들었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어디 부딪혔나 보지. 다 갑시다. 둘 다 잘한 거 없어 보이는데. 오빠, 경찰서 다녀올 동안 저희 집 좀 감시해주세요. 우리 아직 동행 맞죠? 앞으로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번 일까지는 도와줄게요. 다녀와요.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네. 씨. 며칠 뒤 두 번째 벌금 발표일. 뭐 뻔하지 않겠어요? 아니 203호에서 그 난리를 폈는데 거기보다 높은 집이 있을 리라고. 그럼 두 번 연속 당첨?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 아따 이거 흥미진진하고 말해. 에? 다른 이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지. 저 아저씨는 축제야 뭐야? 다시 일주일이 흘렀네요. 조용히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203호와 401호를 제외하고 전부 모여주신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조사받느라 바쁘시죠. 데시벨은 오늘 아침 따로 넘겨받았습니다. 아, 맥빠지네. 걔들이 주인공인데 말이야. 자,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두 번째 벌금의 주인공을 가려내야겠죠? 이번 주부터는 발표 화면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당선 가구는 302호 51데시벨, 102호 47데시벨, 401호 31데시벨, 202호 39데시벨, 203호 59데시벨, 403호 66데시벨. 403호입니다. 203호가 당선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403호가 당선되었다. 뭐? 403호? 아, 씨, 내 이럴 줄 알았어. 조용한 세상? 족가라 그래! 락큰롤이다 이 새끼들아! 아, 차라리 모두가 시끄럽던 때가 좋았지. 아니,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지. 그래, 룰이 생기고 일주일은 참을만 했어. 403호, 일주일 전. 5천만 원이야. 참자, 참자, 참자. 하지만 너무 듣고 싶어. 이 멋진 녀석을 눈앞에 두고 듣지 못한다는 건 최악이야.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인데. 설마 내가 잠결에 튼 거야? 도대체 얼마나 켜져 있었던 거야? 아, 소리 짱 좋다. 아, 5천만 원! 이때부터 몸 6병이
생겼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전성민, 진행의 장웅식, 양희민, KDBS였습니다. 감사합니다.